자, 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요 코딩 부분 이제 펼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 이제 코딩 이렇게 펼쳐놨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자, 요거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 펼쳐보세요. 앞에서 저도 펼치겠지만, 자, 요네 군데랑 그 가운데 거 5개. 그리고 밑에 부분에도 있죠. 밑에 부분에도 여기 5개가 있습니다. 요거 UV를 펼치는데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은 윗면, 아랫면, 옆면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펼쳐주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안 지우고 나면은 저처럼 요런 모양으로 다 펼쳐져요. 요런 모양. 근데 얘네들이 지금 사이즈가 옆으로 이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그러니까 히스토리라기보다도 이제 프리즈를 먼저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 언폴드를 해 주셔야 요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요거 한 번에 정리하는 거. 자, 잠깐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단축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컨트롤 L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L.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조금 정리가 돼요. 많이 흐트러져 있거나 아니면 겹쳐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옆부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어차피 그뭐 거의 단색으로 들어갈 거라서. 큰 것만 금색이 좀될 거고요. 큰 부분만. 얘네들도 금색이 될 거고. 여기는 똑같은 색으로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설명해 주면, 지금 여기들 이제 제가 방금 컨트롤 플러스 L, 요게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얘네들을 내가 펼쳐놓은 모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같은 크기로 이제 나열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간격이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간격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텍스처 집어넣기가, 만약에 단색으로 집어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갈 경우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처가 다르게 들어갈 경우. 자, 이럴 때는 여기 모디파이에 여기 앞에 보세요. 모디파이에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레이아웃 옵션 여기 들어가서, 자, 요 부분 셀 패딩이랑 타일 패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텍스처 맵 사이즈는 저희가 4096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셀 패딩을, 자, 10씩 넣어주면은, 10픽셀씩 넣어주면은, 지금 패딩 유닛이 픽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주게 되면, 얘네들, 여기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픽셀씩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방법으로 정리를, 요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칼날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거 없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칼 부분 봤을 때 여기에 요렇게 이제 무늬가 들어가요. 그죠? 요런 무늬들. 그래서 어차피 윗부분 검은색, 밑부분 흰색,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서, 자, 요거, 여기 윗부분, 여기는 이제 똑같이 금색으로 들어가나요? 여기, 그죠? 여기 얘도 요 금색으로 들어가고, 검은색 흰부분 여기 나눠주는 거니까, 쟤를 좀 떼어내겠습니다. 여기 UV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 F11을 눌러서 여기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요 부분 면을. 요 부분만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 윗부분. 그리고 나서 카메라 베이스. 이렇게 비스듬하게 두고 카메라 베이스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UV에서 선택해가지고 여기 오브젝트에서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윗부분, 요거 윗부분, 여기 지금 코딩에 겹쳐서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죠? 코딩에 겹쳐서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여기 UV 에디트 창에서,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면이 여기서 지워집니다. 마우스 포인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UV를 지우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자체를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 여기로 갖고 와서 여기서 딜리트. 그래야 여기 면이 지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서 요거, 자, 펼쳐주면 되겠죠? 어떻게 펼쳐주면 되냐면, 여기 양쪽 라인만 지워주고, 여기 양쪽 라인, 아,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 컷 해주고, 얘 언폴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양쪽 모서리 이 부분, 여기 라인 잡고 컷 해준 다음에 잘라준 거예요. 아니면은 오토매틱 매핑으로 잘라줘도 됩니다. 다섯 면으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 이번에는 여기 칼날. 칼날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얘도 똑같이, 자, 비스듬하게 두고 카메라 베이스 갑니다. 카메라 베이스 해준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면이 있어요. 마주 보는 면. 그죠? 요 부분. 자, 여기 앞면하고 뒷면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 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UV에서 플래너 매핑 옵션, UV에서 플래너 매핑 옵션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앞에서 보는 걸로 찍어줘야 되니까 앞에서 보는 걸로 여기 자 Z-axis 킵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프로젝트 눌러서 화면도 꺼주시면 돼요. 자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데 우리가 서페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절대로 겹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옆면 요소들인 거죠. 옆면 요소 어차피 여기 윗부분 잘려 있으니까. 근데 얘도 보면은 검은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칼 끝부분. 여기 칼 끝부분, 여기 라인을 잘라 주셔야 됩니다. 여기만. 요 부분만, 요칼 뾰족한 부분, 여기만 라인을 선택해서 잘라 주고. 요거 언폴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칼 뾰족한 끝부분. 그럼 얘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뭐, 지금은 여기에다가 이제 대충 색깔만 나눠서 지금 넣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UV 정리 다시 해줘야 돼요. 지금 색깔만 좀 구분시켜 놓으려고 해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 검은색 나왔죠? 칼등 부분, 검은색이고, 여기 칼끝부, 여기 날카로운 부분은 흰색으로. 그럼 이제 칼 UV가 끝난 겁니다. 뭐, 요것도 위치 좀 정리해 주세요. 같은 색상들이 들어갈 부분들. 요거 이제 또 반듯하게 정리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칼까지 다 됐고요. 이번에는 귀걸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귀걸이가 3개예요. 3개. 근데 이거를 지금 제거 같은 경우 여기 윗부분을 조금 이렇게 꺾어 놨는데, 자, 요거 어차피 우리가 단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재질까지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UV를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펼쳐주고 얘네들을 또 다시 이동 배치를 좀 해줄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얘도 보면은 지금 오브젝트가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요 부분에서 먼저 위에 거부터 분리를 좀 시켜주겠습니다. 자, 안쪽에 라인 요거 하나만 더블클릭해서 안쪽에 있는 라인 더블클릭 하나만 해서 컷 해주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 여기 컷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귀 안쪽에 꽂혀 있는 부분 있죠? 귀 안쪽에 꽂혀 있는 이 부분을 컷해서 언폴드 해주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요거 똑같아요. 얘도 안쪽 라인 더블 클릭해서 라인 선택해주고, 여기 윗부분 둥근 거 여기 라인 시프트 눌러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컷 해주고, 얘도 언폴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펼쳐지죠? 자, 이번에 밑에 몽둥이처럼 생긴 거. 자,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제 구멍 뚫린 부분하고 여기 이제 둥근 부분 있죠? 요거 조금 밑으로 좀 내려줘야겠네요. 맞춰놨던 건가? 자, 요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여기 가운데를 일단 요거 더블 클릭해서, 어차피 더블 클릭하면 반대쪽까지 되지는 않아요. 한쪽 부분 반만 요렇게 좀 선택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컷으로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자,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자, 요 부분. 자, 요 둥근 부분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언폴드로 펼쳐보는 거예요. 요렇게. 펼쳐줬더니 여기가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더 잘라줍니다. 요거. 여기 둥근 부분, 여기 구멍, 입구 부분하고 요거까지. 여기까지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고 다시 한번 언폴드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뒷부분의 구멍이에요. 뒷부분 구멍. 자, 그 다음은 여기 가운데 요 라인, 여기 위쪽에 요 가운데 요 라인을 잘라주고,
요 라인 잘라서 다시 한번 언폴드 해주면은 자 요렇게 펼쳐집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굳이 잘라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거 얘는 굳이 잘라줄 필요가 없어서 요거 다시 슈 하고 다시 한번 언폴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렇게 깔끔하게 모양이 잘라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요거 두 개 또 펼칠 필요는 없고요. 요거 펼칠 필요는 없고 다시 요거 복사해서 배치해 주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페나 이제 요런 텍스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텍스처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 귀걸이 여기다 추가적으로 두 개 더 복사해서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굳이 UV 펼쳐져 있는 상태 요거 또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UV를 겹쳐 놓지는 마세요. UV를 겹쳐 놓지는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요 조로 지금 아직 칼 두 자루가 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UV 펼치는 것까지 모델링에서 UV 펼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해봤으니까 자 요 상태에서 자 칼 두 자루 더 추가하고 그리고 자 요거 서페로 넘어가도록 아니요 일단 기본 베이스 컬러는 포토샵에서 작업하고 그리고 서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UV 이제 펼칠 건 다 펼쳤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옷들 하고 신발 액세서리들 칼까지 자 요거 다 배치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요 제공한 요 이미지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자 적절하게 넣어 줄 건데 일단은 크기가 다 일정하게 좀 비슷하게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칼을 제외하고 얘랑 요거 옷 두 개 요거 그리고 신발까지 선택을 해서 자 컨트롤 L 눌러주세요. 컨트롤 L 일단은 요 가로 세로 좀 정리만 좀 할까요? 세워놓고 이렇게 좀 놓고 얘네들 다 선택해서 컨트롤 L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레이아웃 여기 10픽셀씩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다 셀하고 패딩 부분이 패딩 부분하고 맞은 부분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뭐 약간 좀 이렇게 또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배치가 돼 있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 주셔도 돼요. 뭐 신발 부분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몰아주는 게 조금 더 관리하기는 편하겠죠. 얘네들 이런 식으로 신발도 한쪽만 어차피 똑같은 거 복사 붙이기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서페로 넘어가면서 UV가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중첩되지 않게
깔끔하게 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 허리띠 부분이 안 됐네요, 제 거.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갖고 왔는데 허리띠 부분만 안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 앞에 잠깐 봐주세요. 요거. 여기 보면은 이제 체스판 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요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요 격자 무늬가 사각형 크기가 벨트하고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똑같이 맞춰주고 싶다. 저 여러분들 이제 스케치팹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 요거 이제 UV 펼쳐진 거 상태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얘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요거를 직접 여기서 요거 허리띠만 선택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크기를 그냥 비슷하게만 눈대중으로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눈대중으로 잡아줘도 괜찮고 나는 요거 그냥 똑같은 크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지금 현재 다 똑같은 상태의 크기예요. 얘네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여기 자 텍셀 덴시티 부분 여기 겟을 눌러주고 허리띠에다가 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크기가 똑같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옷이랑 신발이랑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칼이랑 요 귀걸이. 귀걸이 부분도 들어갈까요? 귀걸이 요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칼까지 배치하겠습니다. 칼날 부분은 조금 크게 들어가 주는 게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안쪽에 검은색 가죽 같은 느낌으로 들어갈 부분이라서, 뭐, 굳이, 요것도 뭐,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좀 크게 키워준다라고 하면은, 키워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쪽 내부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코등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색 부분인데 사이즈가 일단은 다 다르니까 사이즈가 일단은 다 다르니까 하나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오, 컨트롤 L 눌러서 정리. 여기는 이제 천 부분 칼집. 일단 요 정도 정리해 놓겠습니다. 어디에 무늬가 들어가는지 좀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금색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요 두 군데 요런 데가 지금 약간 텍스처가 좀 들어갈 부분들이거든요. 요 부분들이 텍스처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자, 여기 이제 금색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들어갈 부분들이에요. 좀 이렇게 넓직한 부분들이. 얘네들만 따로 좀더 크게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칼이 한 자루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두 자루가 더 들어가면 새로 텍스처를 UV를 따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UV 정리 좀 해봤습니다.